주말인데 국립항공박물관에 가보는 게 어때? 항공박물관? 싫어! 거기 가면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단다. 체험? 재밌겠다. 그럼 갈래! 지금 이곳은 아주 옛부터 항공의 역사를 담아낸 공간입니다. 다나도 라이트 형제를 들어봤지? 아, 저 사람이 라이트 형제예요? 왜 한 명이에요? 이곳은 모든 비행기의 역사를 담아낸 모형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이런 역사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거란다.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비행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? 이곳에서는 비행기의 단면을 볼 수 있단다. 2층에 오면 항공산업관이 있단다. 우와, 2층 때문에 이렇게 생겼구나. 엄마 진짜 공항이 온 것 같아요. 다른 것도 궁금할 경우에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항공 기술의 발전은 비단 항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미래 생활에 변화도 가져다 줄 거란다. 나중에 다나가 자랐을 때는 개인용 항공기를 타고 다닐 수도 있단다. 이건 소방용 드론이란다. 일반 드론이야? 엄마! 어디가? 카페 가자! 네! 엄마, 저 꿈이 생겼어요. 나중에 언젠가 승무원이 될 거예요. 여러분, 강서구에 있는 항공박물관으로 놀러 오세요.